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사나 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최근 모임을 갖고 북한 산림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4월 북한 산림총국에 양묘장 건설 비용 5만 달러를 지원한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5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예장합동 총회는 또 총회 차원의 평화통일기도회를 더욱 발전시키고, 통일포럼과 권역별, 노회별 통일준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한국교회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입니다.